자, 먼저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원래 수의 시험장 여기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작은 소동물, 예를 들어서 기니피그나 햄스터와 같이 작은 동물을 이쪽에서 길러서 보호자분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고요. 이 장소는 원래 구 사무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무실이었는데, 이제 장소도 이전해서 새롭게 이곳을 관람객분들의 휴게 공간이나 아니면 다양한 좋은 체험 장소 등으로 일단 구상 중입니다. 원래 이 공간은 약간 잡동사니처럼 많은 물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청소를 많이 한 상태예요. 지금 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바닥도 보면 금도 많이 가 있고 확실히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에폭시 작업등을 이용해 새롭게 이쁘게 잘 꾸며 보려고요. 자, 저쪽에 있는 약간 의자 같은 무슨 물건이 많긴 많은데 저쪽에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 방편을 잠깐 놔둔 상태이고요. 이번 여러분과는 많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이쪽 쇼파 같은 공간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쉴수 있는 공간 같은 곳을 만들고 있고요. 저 앞에 있는 시설은 카페로 만들 예정인데, 이 현재 있는 요 실내 동물들이 있는 장소와 카페로 이동하는 통로로 만들어 보려고 그것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볼 생각이에요.